건축 송재관입니다.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. 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. 지금 벌써 한 36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. 36년이란 기간 동안 이제 아파트가 아무래도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, 기능적인 부분, 구조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많이 보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37평형으로서 방 3개,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.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37평 정도 되면은 욕실이 두 개 정도 됐을 텐데 이때 당시에 지을 때는 욕실이 하나였다는 좀 단점이 있는 평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당시의 목적은 아시안게임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나 심판, 코치들이 묵을 용도로 만들었던 아파트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제 현상 설계를 공모해서 대상받은 그 수상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건물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높낮이도 많이 다르고 건물의 어떤 입면도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부에서 평면이 많이 틀어진 것만큼 내부 구조도 조금 틀어지거나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체가 튀어나온 부분, 모서리 진 부분, 각진 부분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지금 최종적으로 보는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내몽반듯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목공 작업이 들어갔다라는 걸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는 크게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썼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현관문을 딱 들어왔을 때 이 37평 구조에서는 오른쪽에 바로 큰 가벽이 있었습니다. 그 가벽을 철거하면서 거실과 주방이 확 트이는 형태의 평면을 만들어 드렸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방의 구조가 기존에는 기역자 형식의 안쪽으로 깊게 그 다이닝 공간이 있었는데요.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일자형의 아일랜드 형식 구조로 바꿨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현재 거실 같은 경우는 전체 벽체를 도장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현정은 마이너스 몰딩, 하부는 몰딩이 없게끔 되는 걸레받이 무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덩달아서 벽체 같은 경우는 히든도어까지 할 수 있게끔 돼서 도장, 히든도어, 마이너스 몰딩, 바닥은 걸레받이 없이 이렇게 네 가지의 스펙을 연결해서 시공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꽤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안방 공사를 할 때 보통 아시아 선수촌 공사를 하면 10집 중에 5집은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드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안방에 드레스룸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역시나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현관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경 썼던 부분은 현관에 이제 의자와 거울 같은 걸 좀 활용을 해서 공간을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선반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촘촘하게 해서 수납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. 또한 현관 같은 경우는 3면동 도어를 약간 포켓 형식으로 시공을 해서 도어가 전체 다 열리면서 개방감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약간의 확장 작업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한 개 욕실이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바닥은 약간의 그레이 톤으로 벽면 같은 경우는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은 좀 깔끔하게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침실들 한 번 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침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독립적인 공간 연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된 그 부분에 침대가 들어가는 공간만 별도의 제작 가구를 제작을 해서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약간 벙커 느낌 나는 공간으로 연출했다는 거 이따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닥은 일반적으로 원목마루 강마루를 쓰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리얼터치 마루라고 해서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는 한솔에 있는 리얼터치 마루를 시공해서 바닥에 전체적으로 가격은 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실제 이렇게 내가 걸어다녔을 때는 꽤 원목마루의 느낌이 나는 형태로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디자인적인 부분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간별로 설명드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기능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36년이나 된 아파트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했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창호 교체인데요. 전체의 KCC를 창호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가장 큰 공사였는데 보통 이게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바닥을 전체 난방관 철거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. 역시나 이번 현장에서도 그래서 바닥을 전체 다 드러내고 난방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보일러 분배기도 또 아시아 선촌 같은 경우 보일러 분배기가 커요. 그 분배기 같은 경우는 창호 쪽에 약간 이렇게 각진 곳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다 밀어 넣었다는 걸 사진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단열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살던 부분들께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주방 쪽에서 그렇게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벽체를 철거해 보니까 벽체가 정말 단열이 부실하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공사할 때 굉장히 촘촘하게 단열 작업을 해서 단열적인 부분도 전체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에어컨이 보통
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통 2인원, 3인원 설치하시겠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전체 천정형으로 다 설치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도 이렇게 약간의 간접 조명이 지금 보여지는데 이렇게 벽체가 살짝 내려오는 형태로 모든 공간에 천정형 에어컨 설치를 해서 기능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다시 재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나 하이스펙으로 공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으로 공사를 하면서 적게는 5년, 많게는 10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했다라는 게 이번 현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이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차츰차츰 발전해서 고객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